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는 있어도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를 아직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처녀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면 이 맹신이 되는데 확신이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처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때로는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형식적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사망권세가 물러갔고 여러분이 드나드는 모든 권마다 그 문은 축복의 문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운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국가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가정이든 방문할 때는 반드시 출입 문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검색대 앞에도 통과하는 문들이 여러 개가 우린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반드시 출입 문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문이 있는데 두 개 문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있고 저주의 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흥하는 문이 있고 망하는 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문을 지금 드나들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7절은 이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아담, 하와 어머니 죄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아벨과 함께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하면 어쩜이며 분이 가득하면 어쩌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고난주간 내에 이 말씀은 전 성경을 연결시키는 마치 구슬을 꿰듯이 오늘 창세기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단순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대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의 물이 변하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축복의 문을 바꿔질 것입니다.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어져 있다는 것은 잠시 엎어져 있다가 죄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엎어져 있습니다. 이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는 말은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마귀가 거기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아니면 혈기가 나서 이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배후에 다른 조종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전부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만나시면 전부 다 불치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과 전 상반되는, 전 반대되는 모습이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군데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왜 넣었습니까? 있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가인에게도 생각으로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브라함 시대 때에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다. 다시 말해서 문을 차지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문을 회복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문에 엎드려진 이 문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 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문으로 바꿔버리시고 죄의 문이 축복의 문으로,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으로, 저주받은 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문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 사실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시간 말씀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에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죄의 문입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마귀의 문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양이 죽었습니다. 유월절 양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문인방, 문을 말합니다.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피를 보시면, 이 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양. 오늘 이 문에 발라진 이 피는 신약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그 집에만 있으면,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했는데, 복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가져왔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졌다면, 오늘 성경 말씀 이 피가 발라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에, 내 영혼에 오늘 하나님 예수의 피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문에 피가 발라졌더니, 그 문에 피가 뿌려져 버렸더니 피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은 죄의 문이 변해서 깨끗한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사망의 문이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저주받았던 인생이, 오늘 저주받은 이 문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문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에 어디에 뿌리라고 말씀합니까? 회막 안, 회막에 있는 제단 앞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피를 사방에 뿌리라 말씀합니다. 사방에 뿌린다는 것은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서남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피, 구원의 피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 남기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동서남북에 예수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으니라. 잿물이 무엇입니까? 양잿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에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마귀가 거기 엎드려져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진 이곳에 마귀가 엎드려져 있다면 오늘 양잿물을 갖다 뿌려버리면 자지러져 버립니다. 마귀가 가장 자지러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피입니다. 양잿물이 들어가면 아무리 찌든 때가 잔뜩 찌든 이런 걸레 같은 그런 누더기 같은 천이라지라도 하얗게 표백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보다 더 검은 채도 완전히 표백이 되어서 정결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나는 저주의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문은 지옥의 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지옥 문을 드나드는데, 오늘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내게는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저주받았던 이 출입하는 이 문이 축복의 문으로 바꿔져버리고 내 인생의 더러운 죄로 가득했던 드나드는 이 문이, 인생의 문이 완전히 깨끗한, 표백되어버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버린 이 축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주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9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 강조합니다. 사망의 문이 오늘 내 앞에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려 하시는 자여, 오늘 죄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여. 시편 9편 13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 모르고 살던 내 인생은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마귀와 함께 나는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시편 24편 7절에 말씀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데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 가운데에서 늘 나는 부끄러워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엎드려만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케 되었고 오늘 이 문설주 문의막에 발라진 이 피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린전서 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제는 문들아 머리를 돌쳐다. 이제는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돌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사실 믿습니까? 나의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돕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7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신 전쟁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가는 길은 반드시 내가 드는 것마다 신명기 18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문의 축복입니다. 내 떡반죽으로서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을 듣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감사하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그에게 감사하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 강조하기를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 자체가 내 모습은 과거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신문이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누구 문이 됐어요? 여호와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는 의인 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죄의 문이 변하여 여호와의 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오늘 천국 들어갈 때에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천국에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문이 있는데 천국문이 12문이 있는데 이 12문 가운데 한 문마다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 문이 전부 진주입니다. 진주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주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민수기 1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가리켜 진주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았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 만나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만나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진주와 같았더라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다면 예수님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먹이를 블라컨톡 같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입을 열었다가 조개 껍질을 열었다 닫을 때에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조개 살에 붙어버렸습니다. 조개 피는 흰 액체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이물질이 모래알 같은 것들이 달라붙으면 이 상처가 생겨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때에 이 조개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 이물질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주가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그리고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보물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오늘 만나를 진주로 의미하고 진주가 만나라면 만나는 예수를 의미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진주 같은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뭘 말씀합니까?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은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흐른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거 있을까요? 과연 그러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결론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인생을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날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